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징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시며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표징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징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표징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표징이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사가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표징이고 또한 신앙인은 표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수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아울러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공동실습을 떠나는 수련장 신부와 청원자가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만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오.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아, 땅의 견고한 기초들아, 주님의 고소 내용을 들어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소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성가시게 하였느냐? 대답해 보아라. 정녕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내었으며 너희 앞에 모세를, 아론과 미르얌을 보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 순양이면, 만 개의 기름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마다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사와 바리사이 가운데 몇이 대꾸하였다. 선생님, 그렇다면 스스로 표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표징을 찾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이 세대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사흘 낮 사흘 밤을 지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땅속에서 사흘 날 사흘 밤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심판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여 이 세대를 탄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시오, 요나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끝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시오,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쿠바에서 선교하는 우리 형제 아타나시오 신부와 아론 신부에게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동실습을 떠나는 수련장 신부와 청원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연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두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노릇이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노릇이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광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선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산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드릴지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위 참전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아멘.